최근 재개발,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. 이 수도권 인기 지역마저 시공을 포기하거나 불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3년 새 30%나 오른 공사비 때문에 수주를 따내려는 시공사의 치열한 경쟁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.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꼽히던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. 수주전을 벌이던 대형 건설사 두 곳 중 한 곳이 최근 물러섰습니다. 급등한 공사비 때문입니다.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금액 갖고는 도저히 품질을 못 맞춰요.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는 3년 새 30% 가까이 오른 상황. 이 때문에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개발, 재건축 현장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경기 성남시의 한 재개발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려다 재협상에 들어갔고 공사비를 자진해서 올리는 등 시공사 모시기에 나선 조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올라갈 거 예상되는데 빨리 해야죠 이제. 문제는 앞으로 시공사를 아예 못 찾는 현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다음 달부터 조합들의 시공사 선정 시점이 앞당겨지지만 지금처럼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선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 정비 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멈춘다고 봐야 되는 거죠.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. TV조선 정수양입니다.